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김정욱 부원장입니다. 오늘 MRI 상담소 주제는 무릎관절염에서 교정술과 줄기세포 이식술로 치료한 사례입니다. 이분은 57세 여자분이시고 직업은 주부십니다. 왼쪽 무릎 통증 주소로 내원하셨고요. 보통 집에서 걸레질할 때 그리고 계단 오를 때 순간적으로 뜨끔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엑스레이 보겠습니다.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입니다. 무릎의 안쪽, 바깥쪽입니다. 이게 허벅지뼈고 이게 종아리뼈입니다. 환자분의 안쪽 무릎을 아파하셨는데 안쪽 무릎이 바깥쪽보다 조금은 감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관절 2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소견이었습니다. 서서 찍은 엑스레이입니다. 이 왼쪽 무릎 좌측 다리입니다. 이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이은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선이 무릎의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렬 상태의 무릎입니다. 양쪽 모두 약간의 오다리 변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경우 무릎의 하중이 안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MRI에서 보시면 이것이 허벅지뼈, 이것이 종아리뼈입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이시면 이 회색, 막과 검은색망이 보이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다시 있습니다. 결국 말하는 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연골이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2단계 정도로 보였지만 거의 MRI에서는 3단계, 뭐 많게는 4단계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연골 결손, 연골이 벗겨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엑스레이에서는 우리가 뼈 모양, 관절염에 어느 정도 증상된 상태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지만 MRI에서는 인대, 연골 파열, 연골 판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엑스레이로만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증상이 오래 가시는 분들이나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오다리, 즉 내반 변형이 있는 무릎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가 MRI에서 보이는 연골 결손이 있어서 두 가지 다 모두 교정 해줘야 됩니다. 이 휜다리 교정을 위해서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 교정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고요. 그리고 MRI에서 보이는 연골 결손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. 이게 이제 대퇴골, 허벅지뼈의 연골면이고요. 종강이뼈의 연골면입니다. 이 사이에 보이는 이 지저분한 게 연골판이라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골판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. 그리고 맨들맨들한 게 정상 연골 모양입니다. 하지만 환자분의 이제 아까 MR에서 보였던 연골 결손 상태는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. 하얀 길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벗겨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하기 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. 작게는 3mm, 많게는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정도 구멍은 뚫어줘야지 줄기세포가 잘 부착이 되고 연골까지 잘 재생이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봐서 엄청 확대돼서 보이는 거지 실제로 굉장히 작은 크기의 구멍입니다. 아까와 다르게 뭔가가 다 차있죠? 이게 줄기세포를 이식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줄기세포는 추후에 점점점점 연골세포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연골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. 수술 전 무릎과 수술 후 무릎입니다. 수술 전에는 굉장히 좁았던 간격이 수술 후에는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넓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수술 전에는 중심선이 안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요. 수술 후에 보면 다리의 축이 중심보다 약간 바깥쪽 으로 치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수술 전과 수술 후 MRI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회색 연골 상태가 아까 보였던 건 수술 전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없다가 다시 있었는데요. 지금 이 부분이 결손 부위고 수술한 MRI 보면 이 회색 부분이 여기서 있고 여기 없었는데 다시 잘 도톰하게 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수술하고 1년째 그 내시경 한 것도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수술 전에 이렇게 비어있던 연골 상태가 수술 후에는 정상 연골이랑 조금 다른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재생된 연골입니다. 정상에 가깝게 어디가 연골 결손 상태인지도 모를 정도로 잘 메꿔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줄기세포 이식술은 한 번으로 가능한 수술입니다. 이 환자의 경우는 교정술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금속판과 나사가 있어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검진차 무릎관절경을 시행하였고 연골 상태가 굉장히 잘 자라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환자분은 수술 전에 아팠던 걸레질하는 거 힘들었던 거 계단 오를 때 뜨끔뜨끔하게 아팠던 것들은 수술 후 모두 잘 호전이 되었습니다. 현재는 불편감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. 오늘 MRI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건강하세요.